안녕하세요. 대박 스윙, 옥스윙,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최근에 대박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. 대박하니까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았어. 근데 그게 아니었죠? 대가리, 바가 스윙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레슨하다 보면 대박 스윙은 감각의 영역, 옥스윙은 타격의 영역, 그리고 절대 스윙은 컨트롤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왜냐하면 영상을 꾸준히 보지 않은 분들은 그걸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체계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옥 선생은 이 대박 스윙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. 왜냐하면 모든 골퍼는 그냥 정타 정도는 칠 수 있겠지. 아주 잘 치는 정타는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쫙 칠 수 있는 정도는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 선수 위주로 레슨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일반인 레슨으로 턴을 하면서 뭔가가 이상해진 거예요. 왜 기술을 집어넣는데 기술이 안 먹히지? 꼬맹이들 가르칠 때는 기술이 그렇게 잘 들어갔는데? 아하, 내가 기본적으로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감각이 모두 기본적인 감각은 아니었구나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대박 스윙을 하는데 대박 스윙의 가장 핵심은 다운 블로우였잖아요. 다운 블로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쉽게 다운 블로우를 만들 수 있는, 즉 감각의 영역을 키울 수 있는 게 대가리 박으면서 머리까지 동시에 박으면 훨씬 파워풀하게 정타를 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. 물론 대박 스윙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. 머리를 밑으로 박는다고 생각을 해도 자꾸 영상을 찍어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박히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백스윙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시작하면 이러한 이쪽으로,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기준으로 왼쪽으로 도는 이 운동의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직하방으로 머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약간 앞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대박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셨죠? 근데 지금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시지 마라 그랬죠. 나중에 밑으로 박아, 옆으로 박아, 뭐 별걸 다 해서 딱 나중엔 어떤 자세, 이런 자세를 만들어 드릴 거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어떠한 스윙 형태도 아니에요. 그냥 들어서 이렇게 박았더니 이제 잘 박히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타격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옥스윙은 타격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옥스윙과 일반 스윙의 차이점은 옥셋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스윙이 뭐 인으로 빠지고 업라이트하게 빠지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른발 안쪽에다가 공을 놓고 세팅하는 이 옥셋업이 가장 옥스윙과 일반 스윙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클럽 페이스는 타겟의 스퀘어, 그 상태에서 뭐 젖혀 때려 했었잖아요. 젖혀 때려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? 맞아요. 다운 블로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옥스윙을 설명을 할 때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설명을 안 했던 거죠. 왜? 당연히 누구나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. 누구나 타격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. 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박스윙을 이 옥스윙에다 접목을 시켜보면 딱 있잖아요. 그러면 젖혀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손으로도 이렇게 때릴 수 있겠지만 그냥 공만 착 떠지는 그런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. 근데 자, 봅니다. 여기에서 젖혀를 하고 딱 때리는 순간에 머리까지 한번 같이 그쪽으로 가볼게요. 자, 젖혀 한 다음에 머리 이런 식으로 머리까지 숙여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더 작은 힘으로 강하게, 그리고 방향성까지도 보장받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다시 자,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오른손 젖혀죠. 젖혀 박을 때, 젖혀 때려 할 때 머리를 동시에 박을 거예요. 젖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때요? 다음 블로우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걸리고 푸시 드로우로 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세게 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타격의 영역까지 이제 정복이 된 거예요. 그냥 머리 내려가지고 다음 블로우 이제 잘하죠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빼서 머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격도 할 수 있게 됐죠. 그러니까 이제 타격은 잘하는데 내 뜻에 의해서 한번 컨트롤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. 그래서 제가 드린 게 절대 자세였죠. 절대 자세. 근데 절대 자세는 4단계가 있지만 일단 기본 1단계만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
그래서 이 위치를 갖다가 딱 무조건 이 위치를 통과를 한다. 수천 컷의 스틸 컷이 있지만 촤촤촤촤촤촤촤촤 사진 찍히지만 이 위치를 지날 때만큼은 이렇게 통과를 하겠다. 머리, 엉덩이 모든 걸 딱 이 모양 사진화 시켜서 이때는 오른발에 두셔도 되고 가운데 두셔도 돼요. 그때 딱 놓은 상태에서 이 머리가 지금 보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죠. 이것도 대박 스윙이 적용이 된 겁니다. 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준 거예요.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멈춘다고 했는데 이쪽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. 이렇게 해서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살살 쳤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갖다가 조금 더 크게 들어서 파워풀하게 치고 싶다. 그럼 백스윙 높게 들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에서 멈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를 이 모양으로 통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절대 스윙은 방향 컨트롤 한다고 그랬죠.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밀렸어요. 그러면 아 절대 자세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클럽 페이스보다 조금 더 닫힌 느낌의 페이스로 들어와야 되는구나.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나한테 입력을 시키고 여기에서 딱 입력을 시킨 상태에서 절대 자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딱 이 모양 생각한 후에 백스윙 가고 들어가고 했더니 어때요? 지금 약간 드로우 구질이 나면서 방향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대박 스윙은 진짜 감각, 무슨 감각? 다운 블로우의 감각, 들어서 쿵 찍을 수 있는 이 감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레슨법이고, 그 다음에 뭐 옥스윙은 타격, 그 다음에 절대 자세는 뭐 절대 스윙이라고도 하죠. 절대 스윙은 이 컨트롤의 영역으로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옥선생 하면 세 가지 스윙, 가장 초보자로서 이 정타를 치는 연습 대박 스윙, 그리고 타격을 하는 옥스윙, 그리고 컨트롤 하는 절대 스윙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 스윙들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순서대로 대박, 옥, 절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이해를 좀 돕고자 제 영상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세옥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텀!